바짝 녹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진으로 인해서 다시 격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젖에서 단단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어를 배우다 보면 이 child라고 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두 형용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childlike이고 또 하나는 childish입니다. Childlike는 어린아이 같은 이라는 의미에서 뭐 순수한 또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childish는 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지 못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모습은 childish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는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어려움이 오자 그리스도를 따랐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자 그들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었는데 나는 다시 과거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위치로는 성장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이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단단한 음식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이나 아니면 뭐 분유, 우유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되면 이 우유와 분유만으로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을 먹고 여러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으로 우리는 이유식을 합니다. 묽은 음식, 죽 같은 음식을 줌으로써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젖을 떼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젖을 빨때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그리워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계속해서 몸은 커졌는데 젖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가 있고요. 이유식을 먹는 아이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자라는 것과 다른 것은,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라지만, 신앙은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어린아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13절, 14절에 보니까는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아이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이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바뀔 때마다 의심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이 잘 되고 형편이 나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일이 잘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생활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 습관과 옛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모습을 보면 아이들을 심하게 훈계한 후에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 싫어.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마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어 더 확신과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초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뜀박질을 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뭐 가나다라를 배우거나 알파벳을 배우거나 덧셈, 뺄셈, 곱셈을 배우거나 이것이 하나의 초보 단계이죠. 신앙에도 초보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두 가지씩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자, 회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안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안수는 임직을 하거나 성령님의 능력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요. 회개와 믿음은 칭의, 세례와 안수는 성화, 부활과 심판은 영화의 교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초보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입니다. 언어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주, 멕시복구, 뭐 빠그동, 주시대졸레 이 정도 수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젖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히 저는 교리 공부를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복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뭐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뭐 초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여 잘 가르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배출한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교회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라실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님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성도는 18년 동안 그 위대한 리처드 베스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스터 목사님은 완전한 교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더욱더 교리 공부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초보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이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훈련과 진리를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게 그들은 분별력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공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간혹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해왔던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래야 우리는 더 풍성한 말씀과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피고 그 모든 것을 공부함으로 더 바르고 견고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나가야 함을 말합니다. 고난과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걷고 뛰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교회 생활에 대한 연수는 많아졌는데 그래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다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도리어 우리는 그 시기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더 풍성한 분별의 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가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바른 교리 공부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바른 말씀 읽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에서 실행하는 말씀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벌써 4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봄이 왔는데 마음껏 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다시 격리를 해야만 할 정도로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기가 우리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각 성도님들께 서로 붙잡아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